문명의 충돌인가? 정의의 충돌인가? 그 논의 자체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길이 없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왜 나처럼 발전하지 못했는지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거지. 나처럼 발전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모든 인간이 결국 나처럼 발전해야 된다. 제 이름이 김서양이라고 할 때 김중국, 김인도, 김아랍이 왜 나는 김서양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김중국처럼만 발전했나? 나 김서양 만나기 전에 분명히 김서양의 요소가 내 맹아가 있었을 거야. 자생적 근대성이. 그거 찾아봤자 다 헛거라고. 그 근대성이라는 게 성공한 구태타기 때문에 그딴 걸 추구해야건 안 돼. 근대성이 아니라 서구 근대성. 근대성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보편성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화 구속적인 개념이야. 그게 제가 볼 때 현대 지정학이라고 할까?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야. 보편성, 합리성, 근대성, 도덕성. 이게 정의 자체가 서양적 어떤 그 패러다임 내에서 설정되고 있다는 거죠. 자, 좋아요. 그래서 부르디의 아비투스 이론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한번 세팅되면 그게 당사자한테 무의식적 상수 혹은 그 집단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매번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나는 선택 안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하고 거의 비슷한 옷들을 입고 있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왜? 처음부터 제거했기 때문이야 사실은.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을 지지해 정치적으로. 비슷한 투표 행태를 보이고.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서만 있을 때는 나는 아 이게 자연적인 거로 보이지. 그리고 자연적이고 보편적이고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로 보여. 왜? 아비투스가 그렇게 세팅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비투스는 항상 지난번 아비투스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상, 보편, 당연, 자연한, 자연적인 아비투스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한 구태타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그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외국인들이 테니스를 친 다음에 어땠냐고 하니까 그 고관이 그 상대가 미안할까봐 외국인이 미안할까봐 꺼리다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 힘든 걸 왜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그게 지금 보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념, 그 한국의 그 고관대작의 관념에는 스포츠라는 관념이 없는 거지. 그 반바지 반팔 입고 뛰어다닌다? 그거를 왜 양반이 해? 그 쌍놈들이나 하는 거지. 땀을 흘려? 그러니까 등산 같은 게 수입된 그 서양 근대성이잖아요. 산의 꼭대기에 왜 올라가? 올라가서 뭐예요? 뭐 산을 정복한다고? 산에 올라갔던 애랑 정복한 그 무슨 말이야? 이상한 단어거든요. 뭘 정복한 그 뭐 그 뭐야? 그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갔다면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황당한 거거든요. 아니 그 밑에 둔덕이의 그 계곡인데서 그 정자에 가서 술 마시고 기생불러다 놀고 내려오는 거지 왜 올라가 꼭대기를? 거기가 뭐가 있다고? 그게 그 서양의 네이처를 컨퀘스트한다는 그런 이상한 관념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양이 인간이고 비서양이 네이처로 설정되어 있는 거지. 그 마더 네이처라는 게 그게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잖아.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서울 올라가고 광주 내려가고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광주가 위도상 밑에 있으니까 광주 내려가는 거 맞다고 하는데 그 우주 위아래가 있나? 그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거든. 그 지도가 북쪽이 위로 된 것 자체가 그 몇 백 년 안 됐잖아요. 서양에서조차도 심지어. 그래서 그게 아비투스라고. 우린 지도를 보면 태평양이 가운데로 돼 있죠? 왜? 우리나라가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지도는 저쪽에서 만들 때 어디가 어느 바다가 가운데 있어? 대서양이지. 그 유럽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하고 대서양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바꿔놨잖아요. 누가 바꿨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바꿨죠. 그게 동아시아 학문의 동아시아 인식의 메이지 효과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지도라고 생각하게 되잖아. 그게 절대 자연적이지 않은 정치적 지도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북극 남극 같은 뭐 지구 어떤 면에서는 커다란 자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NS라고 하면 N이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S를 위쪽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호주 사람이 그 거꾸로 만든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 이름이 뭐 그 북반구의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남반구인들의 뭐 호주의 뭐 그 지도 제목 자체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1970년대 누가 그 지도 거꾸로 했거든. 그러니까 올해가 뭐 무슨 2014년인 것 같은 거. 2014년 오늘 며칠이야? 8월 19일인가? 무슨 2014년, 그거 언제 정해졌어? 서양에서도 1500년대에 정해졌잖아. 그레고리 수료. 그 확정된 게. 그러니까 나중에 새로 그 제가 달력 만들었는데, 칼란드리아 우니베르살리스라고. 보편력, 우주력이라는 달력을 만들어서 그거 400년 후에 확정될 거거든요. 그 지금 기원전 400년 전이야. 지금이야. 근데 모르잖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야, 올해가 기원 1년이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 안 했잖아. 그 사후적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그게 이치카나 콜링우드 같은 사람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모든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현재적 관심에 의해서만, 현재의 인식의 틀에 의해서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세팅된다고. 그래서 당사자는 몰라요, 심지어. 모르고 있잖아요. 어? 지하철에서 다리 쫙 벌리고 있는 여자가 없잖아. 심지어 혼자 방 안에서도 다리 쫙 벌리고 있는지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방 안에서 혼자 다리를 다소곳하게 모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게 에토스와 핵시스의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면 뭐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아니야. 모든 사연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피에르 브루디 같은 사람은 193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죽었는데 70... 뭐 한국 나이로 치면 만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의 질은 천차만별이에요. 좀 문제가 있는 번역 거의 저도 뭐 한 다는 못 읽어보고 웬만큼 읽어봤는데 못 읽을만한 번역이 많아요. 그 되게 아쉽죠. 자, 일단 제목만 보면 65년에 중간예술 사진의 사회적 사용들에 대한 에세이, 70년에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교육 분야에서 전교조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브루디의 이론을 채택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실제로 마르크스주의와 상당히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고 마르크스주의를 상당히 그 유연하게 사용하면서 한국 사회의 그 교육이 갖고 있는 그 모순 구조에 대한 그 곁들어 본다고 할까? 한국 사회가 지금 그 이른바 민주진영이라고 부르는 진영이 선거 때마다 거의 족족 패하고 있는 이유가 이 에토스와 핵시스, 아비투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거든요.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더 가깝고 국민과 더 일치되어 있고 국민들의 생각을 더 정확하게 보고 리드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국민 대다수와 더 일치하는 도덕감정 혹은 인식구조를 갖고 있는 게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통망시즘은 인민이 속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인민들은 제가 볼 때 속고 있지 않아요. 그 인민들을 속고 있다는 게 되게 인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민을 무시하는 거고 막스가, 저는 막스를,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한은 막스의 그 자본주의 분석과 그 투쟁의 도구를 제공해 주는 건 영원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막시즘을 전체 세트로 받아들여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런 거 믿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그냥 독재지, 프롤레타리아의 베르자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프롤레타리아 대한 독재지, 그게 무슨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야. 그러니까, 민중과 대중을 아는다고 할 때 대중은 의식이 없는 인간들이고 민중은 목적의식이 있어서 역사를 끌고 가는 기관차라고 할 때 대중의 정의가 뭐야? 막시즘 안 받아들이는 게 대중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있냐 없냐, 사유가 있냐 없냐, 실천하냐 안 하냐가 아니야. 막시즘을 동의하면 민중이고
막시즘을 동의 안 하면 대중인 거지. 의식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좌익 모험주의든 우익 기회주의든 대중 추수주의든 온정주의든 뭐 이딴 식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이 1930년대 독일 공산당의 그 섀도우 캐비넷의 보건부 장관인데 그 사람이 최초의 프로이트하고 막시즘하고 결합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주의하고 막시즘하고 다 진실이 억압되어 있는데 과학으로 그거를 의식화시키면 그 무의식화되어 있는 게 드러난다. 그래서 둘 다 의식화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페리 앤더슨이 서구 마르크스주의 고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뉴레프트지 그 편집장이었잖아요. 좌파, 신좌파인데 영국에. 그 사람이 서구 마르크스주의 고찰에서 얘기하잖아요. 서구의 마르크스, 서구적 마르크스주의, 스탈린주의가 아닌, 뭐, 약간, 그렇지만 하여튼 루카치부터 시작해서 코르시든, 브레이트든, 프랑크푸르트 학파든, 사르트르든, 뭐 하여튼, 뭐, 알티세르든, 혹은 페리 앤더슨이든 좌파든, 그 사람들이 그 마르크스주의의 정통이론 혹은 스탈린주의이론 혹은 심지어 트로츠키이론도 아닌 어떠한 네오마르크스주의라고 상대 쪽에서 딱지를 붙인 그런 이론을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야. 페리 앤더슨이 맞아요. 일어났어야 되는 혁명이 서구에서 먼저 일어났어야 되는데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안 일어났기 때문에. 왜? 막스의 이론에 의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서 저절로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 자기 소외가 일어나고 사회가 자기 소외가 일어나면 그거를 인간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그 교정하려고 수정하려고 그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동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오게 돼 있다. 그게 리액션의 방향이고 그걸 막으려고 하면 리액션의 방향이니까 그게 작용과 반작용인데 반동, 리액션, 리액셔너리한 이런 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성체론이 중요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페리 앤더슨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서유럽에서 가령 러시아나 중국 혹은 뭐 그 전에 17년 이후라고 치면 서유럽이 러시아보다 생산력의 발전 단계가 처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럼 훨씬 빨리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어. 근데 사실은 일어나 부르주아 혁명부터 일어나야 됐을 러시아에서 뭐 2단계 연속적으로 혁명이 일어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프롤레타리 혁명까지 먼저 완수됐어. 1917년에. 근데 그 이후에도 유럽이 빨리 돼야 되는데 공황이 될 때 그 노동자들이 각성해서 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어.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생산력의 발전 단계가 뒤쳐져서라고는 막시즘 이론을 내가 믿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더 발전해 있으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될 혁명이 왜 안 일어났냐? 언론이나 법이나 정치 같은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적 조작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마취됐기 때문이야. 속은 거지. 기만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막스주의자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그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자연발생적인 그 소외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계급의식을 드러내주게만 그 이데올로기적 선전 도구들, 그 브레이트가 그 연극을 그렇게 깐 게, 연극이 그게 실제가 아니다. 그 함몰되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연극이 그 당시 테레비 드라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테레비 드라마 보면 웬 거기 회장들, 부잣집 따님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신데렐라를 꿈꾸면서 백설공주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가 소외가 되면서 그게 현실에서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제로 작용하잖아요. 공산당 성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시대의 지배적인 의식은 지배계급의 의식이 관찰되고 있으니까 지배성향 의식이 그러니까 막시스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속고 있는 인민들한테 그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서 해야 되는데 막시즘 이론에서는 정통주의 이론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람시부터 루카치부터 코르시, 사르트르, 알티세르, 페리 앤더슨,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처음에 연구한 게 뭐예요? 가족하고 권위에 대한 연구를 하잖아. 그게 절대 그 물적 토대에 대한 연구가 아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빌헬름 라이 같은 사람이 이걸 깨는 거지. 인민들은 속고 있는 게 아니다. 인민들은 나치를 그 구테타로 한 게 아니잖아. 물론 구테타도 하고 뭐 죽이려고도 하고 막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투표에 의해서 두 번 승리해갖고 정권을 잡은 거거든.
그러니까 인민들이 속은 게 아니라 인민들이 선택했다고 봐야 된다. 그럼 인민들이 왜 선택했냐? 라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프로이트주의하고 막시즘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당연히 막스를 위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받아들인 거죠. 그 반대는 어렵거든요. 막스하고 프로이트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인간이거든. 뭐 프로이트도 위대하다면 위대하지만 막스하고는 이게 뭐 급수가 뭐 책 읽어보면 너무 한참 떨어지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반대로 하려면 프로이트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 갖고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막시즘 내에서 이걸 잡아먹으려고 프랑크 탁파든 뭐든 이렇게 하는데, 그 방식이 이렇게 된 거죠. 인민들이 속아서 그걸 한 게 아니라 인민들이 다른 어떤 정당에도 추구하고 있었지만 찾지 못했던 거를 나치가 제공해 줬다고 봐야 된다. 인민들이 속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다. 난 이게 맞다고 봐. 인민들은 속은 적이 없어. 인민들이 속았다는 것 자체가 인민들을 뭐 한국 담론으로 치면 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수령님 뭐 얘기할 때 그 중에 가짜로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오는 할머니가 있을 거거든. 혹은 젊은 친구라도 뭐 애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게 속았다고 얘기하거든. 응? 근데 남한에 사는 나는 안 속고 북한에 사는 쟨 속았다는 거지. 그게 뭐 남한이 뭐 북한 같은 사회라는 게 아니라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북한은 정말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건 뭐 정말 왕조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거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렇잖아요. 조선이 오래 간 게 좋은 게 아니거든. 망할 때 망해야 되는데 북한이 오래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혀.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민주 진영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뉴라이트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뉴라이트는 라이트도 아니야 제가 볼 때. 이게 좀 녹화되고 있으니까 좀 얘기하기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선택사항인 라이트가 그게 라이트예요? 그거지? 민주주의 게임의 룰의 한도 내에서 뭘 누굴 지지하고 말아야 이게 건강한 우파라고 할 수 있지, 구테타를 정당화하고 삭사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파라고 할 수 있나? 그게 파시스트, 뭐 파시스트라는 용어는 또 유럽에만 30년 되면 쓸 수 있는 용어니까 그게 무슨 우파야. 그거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우파라는 게 뭐야?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일단. 뭐 사회주의고 뭐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일단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유가 없잖아. 민주주의가 없고. 자, 그래서 그 5.16이나 그런 거에 대한 뉴라이트들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5.16이나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는지 까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민주주의자 뉴라이트인지 민주주의자가 아닌 뉴라이트인지가 구분되잖아. 민주주의가 아닌 뉴라이트나 라이트를 존중할 필요가 있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해야지.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김대중 같은 우파가 한국에서 무슨 좌파인 것처럼 되는데 FTA하는 우파가 어딨어 세상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페리 앤더슨 이야기가 전 옳다고 보고 미레르 이야기가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한국 사회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딸이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얘를 놔두고 어서 이상한 놈하고 사겨. 그때 뭐 그 말이 좀 웃기지만 뭐 걔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혹은 뭐 오빠인 내가 얘가 이 순진한 우리 딸을 얘가 이렇게 뭐 감언이설로 꼬셔가지고 얘가 지금 속아서 기만을 당해가지고 도망 나가서 얘 막 만나고 머리 깎아서 방에 가둬놓으면 막 나와갖고 만나고 한다고 하는데 이 딸은 속은 게 아니야. 물론 속은 경우도 있겠죠. 그게 아주 없다는 거 아니야. 일반화 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인민들이 속은 경우도 있고 딸이 속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인민들이나 딸이 속았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남자, 어떤 다른 정권도 주지 못하는 걸 이 나치 정권이나 이 이상한 남자, 뭐 가령 뭐 딸을 때린다고 합시다. 응? 그거는 정말 그 동의하기 어렵잖아. 가족 입장에서 그거 뭐 어떻게 동의하란 말이에요. 맞는데. 응? 그 한도가 있는 거지. 그 그걸 어떻게 내가 그 결혼해라 그래도 막고 사는 거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 그건 난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막을 만하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은 당사자가 선택하게 해야지. 근데 여하튼 간에, 속았다고 보는 게 이게 되게 단순한 거고, 사실은 이게 되게 인민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아주 무시하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왜? 내가 속았다고는, 그 말을 한 반문을 펼치는 사람이 내가 속았다고는 절대 안 하거든. 항상 니네들만 속았다는 거야. 그게 엘리트주의 우월담론이고, 실제 인민들이 속은 경우도 있겠지. 그럼 노신처럼 정말 처절한 통박을 해야지. 실제 속고 실제 잘못된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그거 되게 그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속는지,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속는지, 어떤 인민이 어떤 정부한테 속는지 안 속는지를 일반적으로 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나름이지. 또 관점 나름이고. 여하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부르디에 이 이론이 한국 사회에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적합도가 높다. 일단 부르디에 서지 사항을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부르디에 이론이 분명히 자기 모든 사람,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 개인적인 경험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관련돼 있어요. 부르디에가 1930년에 그 피레네 산맥 근처의 남불 끄트머리에 산자락의 시골에서 태어나는데, 거기가 지금도 인구가 그 마을이 200명이야. 그러니까 진짜 깡시골에서 태어난 거예요. 부르디에가. 거기 우체국 직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깡시골에서, 그 사진도 인터넷에 뜨면 부르디에가 유명하니까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해가지고 부르디에하고 뭐 딴 사람 모르겠고 있는데, 그 마을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너무 휑해. 그러니까 산골은 아니고 평지인데 정말 뭐 그 인구가 200명이니까 거기 뭐 우체국 있고, 응? 우리나라 치면 농협 하나 있고 뭐 슈퍼 하나, 가게 하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데서 태어나갖고 그 고등사범학교인데, 고등사범학교가 전국에서 인문사회 자연계 합쳐가지고 1년에 20등까지 가는 데거든요. 아, 40등까지. 거의 합격하잖아. 그러니까 부르디에가 무슨 과외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성실하고, 뭐, 머리도 좋았겠지. 뭐, 근데 뭐, 머리 좋은 걸로 또 하면은 그, 되게 곤란해지고, 얘기가. 그 하여튼 그, 말하자면 자성가한 사람이지. 그래서 교수가 돼서 콜레지 드 프랑스 교수까지 됐고, 부르디에 한국에도 책이 지금 이게 몇 권이에요? 거의 20권이 번역돼 있잖아.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이 정도 번역돼 있거든요. 더 돼 있지. 콜레지 드 프랑스라는 거는, 그거는 석좌 교수들만, 후코도 거기 있었는데 석좌 교수들만 있는 데잖아요. 베르그선 거기 있었고, 후코 있었고, 껑 누가 있었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뭐 위대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또 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지금 프랑스가 낳은 지적인 전 세계적 슈퍼스타,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들 한 20세기 전체 합치면 한 맥시멈 한 15명 20명 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으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봐요. 왜? 피레네 산맥에 그게 남불 사투리가 되게 심한 데거든요. 그래서 파리 사람들은 거의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이게. 그리고 옷 입은 거나 뭐나, 부르디에가 나중에 그 부르디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그, 레 소셜리지 에탄 스포가 드 꽁바. 그러니까, 사회학은 전투의 스포츠다.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영어 자막까지는 유튜브에 달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말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이렇게 한번 보면 되게 참 되게 점잖고 온화한 사람인데 아주 그 투쟁적 지식인이죠. 그것도 젊었을 때 남들이 다 할 때는 별로 좀 약간 뭐 그렇다고 반동이거나 이렇진 않았는데, 그때도 좀 그랬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게 사르트르도 그렇고 후코도 그렇고 이 브루디에도 그렇고 들레즈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멋있는 것 같아요. 남들 다 할 때 뭐 반동은 아니지만 보통
막 20대 때 막 이러던 사람들이 막 20대 중후반만 가도 막 이상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점점 안정화되고 지위가 확고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되면 교수가 목적이었던 사람들은 공부 안 하잖아요, 이제. 뭐 힘드니까 원래.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점점 더 그 낮은 데로 임하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 파리 올라왔을 때 브루디에가 자기가 촌놈이라는 걸 절감하거든요. 지가 공부나 잘해서 고등사범학교 들어갔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다른 교수님이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서 무슨 행정관인데, 거기서 잘 뭐 나름 그 안에서도 또 잘 풀리다가 좀 어느 기간에 좀 안 풀려서 막 고민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 친구인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지. 야, 선배 같은 사람, 선배님 같은 사람이 일 안 풀린다고 힘들어하면 우리 같은 사람 뭐냐? 서울법대 나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매급 공무원인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일 안 풀린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엄살 부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휴, 그 몰라서 그렇지. 야, 서울대라고 다 서울대가 아니야. 서울대 안에도 서울대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다 패스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뭐 200명, 300명, 1000명 나오는데 거기도 엘리트 코스가 또 있을 거거든. 분명히 있고, 모든 영역에 다 그게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는 자기가 기준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 붙은 사람, 못 붙은 사람하고 하면 난 성공한 거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는 내가 내려가게 되고 괴로운 거지.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없으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 하심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거든, 그 사람한테. 제가 제 영역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사람이니까 나도. 근데 바로 그거예요. 브루디가 공부 잘해서 그렇지, 걔네 집에 돈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우체국 직원인데 무슨 뭐 학 뭐가 있어. 프랑스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프랑스는, 한국은 전쟁 때문에, 이게 일제시대하고 전쟁 때문에 이게 좀 해방이 됐어요. 지금 남인, 노론, 서인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어디 저기 시골에 가면 뭐 어떤 할아버님이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거기서는 진지하겠지만 밖에 나오면 웃음거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놈 자체가 좀 이상한 놈이고, 조상 찾는 놈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던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안 되는 사회가 됐거든. 예를 들면 제 그 지도 교수님이 경상도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네. 그 대갓집에 도련님이에요. 몇 째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난 집에. 근데 그분이 1925년생이신데 거의 비슷한 나이죠. 근데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노비제도가 언제 폐지돼요? 1894년에 갑오경장이라는 게 노비제도 폐지되는 거거든. 근데 노비분들이 자기 젊었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야, 집에. 그 동네에 다 있고 딴 데 가도 다 있고. 저는 뭐 모르죠. 일제시대 때 뭐 어땠는지, 뭐 서울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다 거짓말같이 하루아침에 다 도망갔냐? 1945년 8월 16일 아침에. 그 동네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노비들이 다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폐지됐지. 근데 해방된 날 다음 날 아침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본건적인 그게 없어진 거지, 그 사이에. 그러다가 어떤 그 아비투스에 갖고 계속 하고 있다가 내 자식까지 노비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이 사람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하기 싫고. 응? 근데 더군다나 6.25 전쟁 나면서 이게 완전히 파괴되거든. 전쟁 나서도 파괴되고 그 인민군 내려와서 다 아예 그 양반이나 지주들 다 죽여버리잖아. 서로 양쪽 다 쥐고 죽이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막 해갖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한국에 그 당시에 진짜 막시스트 몇 명이나 있겠어. 막시즘이 도덕적으로 옳아서 뭔가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막스가 역사에 어떤 그 소외 어?
그 어떤 법칙이라고까지는 막상 얘기한 적 없지. 그 앵겔스가 쓴 말이고. 어떤 그 필연적인 역사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그 누가 했겠어요. 그때. 응? 김일성도 난 했는지 의심스러워. 그 걔도 몰랐을 거라고 봐. 김일성 씨도 몰랐을 거라고 봐. 근데, 그래서 이게 없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좀 있죠? 일단 어떤 대학 이상 뭐 가야 되고, 어? 뭐 어떤 차는 뭐 얼마 이상 몰아줘야 되고, 어? 뭐 핸드폰은 뭐 같은 거 써야 되고, 여성 같은 뭐 가방은 뭐 들어야 되고, 신발은 뭐, 옷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안경은 뭐 이런 거. 근데 프랑스는 그게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게 걔네는 그 단절된 게 4년밖에 없잖아요. 독일 점령 4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몇만 명 죽이고 끝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만약에 몇십년 되면 걔네도 못하거든. 근데 그래갖고 걔네는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좀 지식인이고 뭐 하면은 대학 졸업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책 좀 본다 그러면 어떤 신문을 봐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어. 인터넷으로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야. 르몽드를 종이신문을 구독해야 돼요.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좀 생각 있고 진짜 공부하는 놈이면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를 구독해야 돼. 그리고 그걸 다 읽어야 돼. 그게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어. 원래 그 들레즈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 하버마스 글 쓰는 데잖아. 부르디에가. 그리고 라디오를 들어야 돼. 일단 라디오 지금 안 듣잖아요. 음악 프로나 듣지. 근데 그 토크쇼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아무 라디오나 들으면 안 돼. 그 퐁스킬티르나 퐁스 뭐 이런 거 있어. 거기에서 대담 프로가 있어. 그 진행하는 프로를 봐야 돼. 그리고 잡지도 락을 좋아해도 딱 구독해야 되는 잡지가 있어. 그게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지 어떤 영화를 봐선 안 되는지 이게 진짜 보면 안 되는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학적으로 생각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명량을 본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프랑스에서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 뿌띠부르주아 사회가 철저하게 관철되어 있는 사회거든. 그게 로마 시대 이래로 한 번도 안 무너진 사회인 거야. 프랑스는. 그러니까 구별짓기라는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아비투스와 에토스, 헥시스로 다 정해져 있거든.